대단한 술 그리고 명품 고량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쫙 내려간 느낌이 나요. 근데 여기서부터 쫙 타고 내려가면 Super Junior 把台湾刚召开大战，想必队长立特更成一筹了。球迷朋友在换局的时候，就都拿着手机啊来拍。 近期来台湾拍摄实境节目，更在直播中朝海宣布自己当了金门高粱代言人。이병 진짜 예쁘죠? 금문 고량주가 써있네요. 57.6도짜리 이거를 저한테 전달해주시면서 이씨 얘기해도 괜찮습니다. 얘기할까 말까 항상 해도 되나 안 되나 입방 좀 떨지 말아야지 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. 다 보셨죠? 제가 대만에서 전통과 권위와 그리고 또 앞에 수식어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참 모를 정도로 대단한 술 그리고 명품 고량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回归 SJ 1月 高雄 팬파티 立特喝高粱在直播中喝醉睡着让 Elf 笑亏根本是躺着接代言 금문 고량주는 한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같이 투어를 따라다니던 한 팬분이 저 3명한테 금문 고량주 한 병 한 병씩 한국에서 따라오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선물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나눠 마시자 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때 한 8잔인가 마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나 괜찮아 해서 호텔방에 들어오자마자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팬들이 난리 났다 일어나라고 해서 제가 막 못 일어나니까 매니저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깨우라고 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똑똑똑 일어나셔야 돼요 형 일어나셔야 돼요 막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 방송이 연을 만들어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슈퍼주니어가 대만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거 진짜 안 하는데 금문 고량주와 함께하는 술라방 예 맞아요 술라방 어떻게 하셨는데 술라방을 한번 예, 향이 좋아요 그래서 향을 먹고 싹 먹으면 그 순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쫙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쫙 타고 내려가면